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최신종으로 초등학교 시절 소년체전에 출전했던 씨름 유망주였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31살 최신종의 운전면허 사진입니다. 경찰은 오늘 부산과 전주 실종 여성 2명을 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최신종에 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신상 공개 위원회는 CCTV 영상과 DNA 감식 결과 등 최신종의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정 범죄의 재발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봤습니다. 공익 목적의 달성이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해서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14일 밤 34살 여성 A씨를 만나 성폭행한 뒤 살해해 시신을 다리 밑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전주로 온 29살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초등학교 시절 소년체전 등에서 씨름 종목 사관왕을 차지한 유망주였지만 일반고로 진학하면서 씨름은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